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CNB 정치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홍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활약한 소식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과방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성래 국회의원이 과방위 여당 간사로 소속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승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과방위 간사로 활동하게 됐죠. 지난주 과방위에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이틀 동안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첫날이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대덕특구와 연관된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개발 환경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최근 5년 동안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이 넘는데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제재 조치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재 부과금이 75억 원에 달하는데 납부율은 25%도 되지 않는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출연연에서는 77건의 심의 중에서 13건만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제 기타 이제 개별 기관에서는 38건 중에 2건만이 연구 부정 행위를 받았다. 물론 이제 연구 부정 행위가 없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봐주기로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위한 R&D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연구 기관에서 부정 문제를 처리를 하고 그걸 잘못 처리하는지 그 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급 기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단순한 실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어떤 지적들이 있었을까요? 네,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 과제들의 지나친 세분화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방안이라고 꼬집었는데요. 2016년 건당 평균 과제 연구 비용은 5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 줄어든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규모 과제 확대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따오도록 하는 등 연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과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소규모화된다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과제를 더 하지 않으면 사실 연구소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과제가 소규모 과제로 쪼개지는 것인지, 이로 인한 연구 현장에 어떤 분위기를 주는 것인지, 그걸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종감 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트리 같은 데가 그게 좀 심한 데이긴 합니다. 그게 PBS랑 엮여져 있는 문제여서요. 그 기관 고유 사업이 좀 크게 가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많이 줄고 PBS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자잘한 과제를 많이 따와야 되고 연구원들이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는 거여서 예.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원장과도 좀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아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출연연의 R&R까지 정렬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예. 그게 정리가 돼야 사실은 PBS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가 예.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 좀 정렬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상민 의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도 계셨었고 또 과방위에서도 활약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활동하고 계신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통위는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제 5선으로 여당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큰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결정도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은 어떤 활약들을 펼치셨나요? 네, 이상민 국회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어서 각 분야에서 내세웠던 국정과제들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외교부가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전통적인 분야 말고도 제3지대까지 역량을 넓혀 선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부분이 아닌 것으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여러 가지 외교 방식이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무엇보다도 과학 외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기술 패권 시대이니만큼 치열하게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외교가 글로벌 외교가 매우 전략적이고 유효하고 또 이것 또한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19년도 그 10월 그 정부는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부 혼자 힘으로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관계부처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이 좀 총체적으로 튼튼하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이 국가적인 번영 또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과학기술부 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그 MOU를 2년 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틀은 있고요. 다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외교부가 갖고 있지 못한 그 전문 지식 이런 것은 많이 채워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 일을 기후환경과학기술국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의 국이 다 하고 있어서 그럼 조직적으로도 인적 자원 면에서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그 조직을 다시 그 보고 있고 또 예산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상임이죠. 국토위 소식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강 의원의 활약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강준현 국회의원은 명절 전부터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에 관한 코로나19 전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전파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지원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외에도 지역업체 고속도로 건설공사 협업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고속도로 유지보수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망 사건도 꽤 많고요. 부상자도 꽤 많아요. 또 때로는 그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유지 보수 작업이 보통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잖아요. 대개 이제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 그다음에 또 전방 주시 태만 이렇게 좀 확인이 됐는데 운전자가 작업 현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 같아요. 이 근로자분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번 국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맹활약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